근력을 약간 균형 맞게 좀 맞춰놔야 되니까. 그리고 동규님은 지금 근육의 불균형을 맞춰주고 골반의 움직임을 좀 좋게 해서 20분, 30분 걸어도 안 아프게끔. 승국님은 움직임 공포. 왜 눌렀냐? 그래서 손이 많이 힘든 요리예요. 사실 긴장합니다. 특히 홍콩은 자동차와 주차비가 비싸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답니다. 여기는 이제 산책도 배로 산책을 하시네요. 시간이라 좀 더 경치가 좋습니다. 약 7분이면 도착한 만큼 빠른 속도를 가진 피트트랙. 그 짧고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얼른 자리에 앉아서 농심신라면 라면이 후들거리고 있다. 라면의 행방을